되게 좋았어. 딱 9시에 딱 했는데. 채영이 있네. 채영이 만뜨기로 만뜨는데. 나다 잠깐 나왔다. 포기. 오 깜짝아. 귀엽네. 참 크네. 오.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크리스마스. 들어오시거든 할까요? 아니 지금 바로 해요? 들어오시거든? 그 좀 들어오시면 하자. 와 하거든 하자. 뭐뭐 하시거든? 뭐지 이거? 하거든.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하버드. 하빛? 리슨 투 마. 필터 누가 골랐죠? 제가요. 잘못 고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약간 센터가 안 맞아. 어떡 할까? 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럼 이 책상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일로 더 와야 돼. 그러네. 그러네. 훨씬 와야 되네. 아, 몸을 더 움직여. 진짜? 네, 내가 봐줄게. 됐다? 됐나? 된 것 같은데? 책상이 좀 더 가야 되지. 잠깐만. 어, 된 것 같은데? 어, 지금 됐어. Perfect. 쓰리. 지금 됐다. 불러보세요. 생일이시라고요. 인사할까요? 네. 둘, 셋. 이넥스. 안녕하세요. 시작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단체구입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래? 그런가? 태어나지 않았나? 진짜? 아니야. 다섯 명이 산 적 없어. 아 그때 네 명이 산 거 있었지. 아. 현석이 부모님만 들어온 것 같아. 아, 그러네. 아, 나 그때 아, 그날이구나. 아, 현석이? 트리 만드는 VF예요, 지금. 트리. 나 작년에 트리 만들었어, 누군다. 생일날. 생일날 아니고 우리 그 엘레겟 맞나? 우리 뮤뱅에서 엘레강스 커버한 날 있잖아, 원스의 선배님들 거. 엘레게이터? 어, 그날 했어. 트리 만들었어. 아, 맞아. 봤어. 엉치지 마. 진짜 봤어. 아, VF 하면서 만들었다고? 어. 그거 형은 항상 봐. 트리 얼마나 돼?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야, 작은 거였어. 아니, 그렇지. 야, 딱 이만한 사이즈. 현석아, 나 진짜 봤어. 오, 진짜로. 그러네. 어. 다 아는 거야, 뭔? 뭐 어쩌다 보고 아는. 아무튼 봐줬다니. 현석아 핸드폰 케이스 잘하겠다고. 귀엽다. 토끼. 옛날에 몇 마리예요? 사주면... 여섯 마리요. 아, 우라에게 아니에요. 한 마리 누구예요? 한 마리 메이저예요. 아, 우라. 지금 맞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여기 오늘 VF 킨 이유가 뭐죠? 비밀이에요. 안 알려드릴 거네요. 나가. 아, 예. 킨 이유가 있죠. 아니, 여기 있죠. 있으니까 맞죠. 시즌 그리트. 시즌 그리트 한번 봐볼까요? 그게 뭐예요? 자, 저희가 또 이번에 자 한 명씩 받아라. 선물이에요. 네. 네, 이거 약간 색감이 이쁜데, 그죠? 이건 뭐 왜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그러게요. 이제 그걸로 하면 되죠. 어, 요즘 찢어져 있대. 뜯어요? 그걸 다 찢어져 네. 있는데. 또 제가 언박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그 언박싱 중에 하나 있지 않았나? 네? 그냥 하나 대표하면 되잖아. 아, 다 그렇긴 한데 뭐지 설명이 아까 저번에 아, 그 저걸 하자. 아, 내 걸로 합시다, 내 걸로. 그래, 그래. 이거 다 내가 또 멤버들 위해서 희생할게요, 내 걸. 저 있을게. 어때요? 그래. 한번 이렇게 네. 하늘 위로 들어가요, 손으로. 이러고 일단 한 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색깔 되게 이쁘다. 두 손으로. 흰색이 아니라. 이러고 한 시간? 그게. 1cm로 내려가면 안 돼요. 어? 자, 저희 아마 팬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받으셨을 거예요. 오픈해보겠습니다, 멤버분들. 그렇죠. 저희 처음 열어보죠. 그치? 네. 나 처음 봐. 따라다란 따란. 와. 열자마자 병분이요. 아야야. 따라란 따란. 뭐 이것도 들어있네요? 그. 유니버스 당연하죠. 진짜? 유니버스 왜 들어있지? 잘 들어가. 유니버스 이거 그 QR코드. 오. 유니버스에서 보상 받으세요. 어. QR코드 찍으면 특별 보상. 그리고 아. 자 각자 하나씩 설명해주세요. 옆으로 하나씩 전달. 돈 아이템 주는 거구나. 아 이 용이. 어 이거 설명하면 돼요. 설명이요? 이거 설명할 사람 형이 잘하겠다. 디비. 아 네. 어려워. 와우. 네 이거 알래. 와. 이거 봐요. 이거 다 있어요? 아니 한 명씩 있어요? 형 내 기억이 다 나요. 있는 거 다 있어? 아니 네. 볼게요. 형 내 기억이 나는데? 이사님 말고 조금 더 좋은 게 있지 않았을까? 아니 기억이 나는데 괜찮다. 첫 번째 피해성이고요. 두 번째 누굴까요? 누구야? 승훈! 승훈 형이다. 아 승훈이 형. 약간 그거 같잖아. 멘티스 더듬이?
그 약간 좀 아, 그러네. 저고요. 다음 누가 누구 저기는 약간 용이 아니면 지영일 것 같아요. 어, 용이 형이다. 저요. 누구요? 용이 형이요. 어, 현석이네. 아, 저예요? 응. 현석이 노란색 있는 머리가. 다음은 백스 형이죠. 용이다. 백스 형? 용이. 백스? 용이. 희영. 오, 잘 나왔네요. 희영. 희영? 아, 이때 대박인데. 좀 이거 뭐였죠? 커피였나요 우리? 아, 진짜 술이었잖아. 아 진짜요? 아, 진짜 술이었어. 중간에 보리차 아니야? 보리차? 취해갖고 최근에 얼굴 빨개져가지고 저 보리차잖아. 아 마지막은 우리 마트 형 현석이. 아, 우리 마트 형 현석이 형 역시 마청이라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고마워.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CD예요. CD. 와 무슨 CD요? 네 DVD. 와 네, 저희 표지에도 오 진짜? 오 우리 얼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 진짜 이쁘다. 아 그러네. 잘 만들었나 봐. 진짜 완전 뒤에 빛나네 이거. 어쨌든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소장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또 설명해 주시죠. 네 다음은 이 다이어리입니다. 2021년도 다이어리인데. 여기 보시면 평소 다이어리처럼 9월을 봤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날 적혀 있어요. 현석이 생일. 어 그러네. 어 내가 쓴 거네. 우리가 직접 쓴 거잖아. 어 내가 쓴 거네. 그리고 이렇게 잘 보면 우리 우라이클 사진 있어요. 되게 사이사이에 또 현석이네. 사이사이마다 있죠. 나 좋아하는구만. 이렇게 CX 이쁜 다이어리도 있으니까 2021년 좀 다시 계획적으로 지내봅시다. 계획적으로요? 계획대로 지금 아니죠? 지금 다 뭐 자가격리 하십시오. 자가격리도 안전하게. 네. 병원에 하실래? 네, 아니 저기 계세요. 현석이 현석이 다음에 할게요. 아, 네? 자 다음 또 현석이가 좋아하는 형이 나왔네요. 네? 네? 한번 한번 넘겨야 되는데, 그치? 아 장난이죠. 그건 뭐예요? 이거는 이게 실이 있어요. 아 벽에 거는 거구나. 나 이, 봤어. 이런데 벽에다가 이렇게 걸으실 때 여기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네. 이건 집 꾸미는 거구나. 그쵸. 방에가 방 같은데 걸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나 잘 나왔네요. 어 근데 왜 사진이 꽤 많지? 아 단체 사진까지. 저 앞에 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예요? 또 현석이가 가장 좋아하는 형. 아 다음은 이거는 스탠드. 그러니까 이거는 액자 같은 건가? 아니 책상에 세워 놓는 거 아니야? 책상에 탁상 스탠드. 아~ 그게 액자 아니에요? 액자는 액자는 그 네모난 그 흐드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액자 비슷한 거 약간 사진이라 했으면 좀 더 맞지 않았나? 액자. 이거는 약간 탁상에 이렇게 세워 놓는. 오늘 형도 좀 가까이 오라. 그런 스탠드인 거 같아. 용이는 지금 벌써 이제 픽셔들 보고 싶어서 다 왔잖아. 찾아왔잖아. 이렇게 딱. 네, 다음은 여러분 포카에 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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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죠 이거 좀 맛있어요. 그렇죠. 아, 맛있죠. 저 포카 좀 싫어요. 너무 짜요. 너무 짜요. 아, 첫 번째 진영이. 진영이 사인도 있고요. 진영이 머리가. 진영이 원래 초록색 머리 했는데 병건이 형이 평소에 저랑 닮았다고 많이 해가지고. 다음은 용이. 오. 용이가 강아지 형을 들고 있네요. 강아지랑 뽀뽀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승훈이. 네. 승훈이 금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음은 병건이 형. 근데 이거 좀 아니 현석이야 다음 병건이. 아 나네. 이거 약간 왜요? 재밌네요. 이거 이게 약간 보정이 이상하게 된 것 같아. 되게 청순해 보이는데? 제가 어플을 잘못 썼나? 아니 얼굴형이 약간 뭔지 알지? 아, 이게 너무 이렇게 되고 그걸 이래요? 보정 안 한 게 훨씬 괜찮게 잘 훨씬 괜찮아 보정 안 한 게. 아 그래요? 어떻게 다음은 진영아. 야 그래서 귀여워요. 야 현석이는 진짜 다 현석이처럼 나왔네. 현석이스럽게 나왔다. 저요? 저 귀여워. 무슨 의미죠? 아 귀여워. 이렇게 따르네요? 아 진짜 귀여워. 그리고 아, 여기 진짜? 뒤에 다행이다. 이렇게 저희의 사인이 있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 단체. 이거 설명해 주시죠. 이거 이제 새 돈 봉투예요. 오 얼마씩 걸리죠? 얼마 걸렸어요? 야 많다. 야, 이거 얼마요? 아, 옛날에 이런 거 알죠? 약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그러나? 아 맞아요. 막 만 원 함께해서 팔고 기부 맞아. 기부 하나 줄 수 있어. 그거 맞아. 요즘은 그 펭수로 나오더라고요. 펭수로 나와요? 이번 년도 펭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약간 좀 이제 어리신 피스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대박이다 이거 약간. 이런 거 이제 옛날에 봐야 알죠.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거. 그죠. 아까워서 못 붙이고. 막 그 자기 일기장에 붙이고. 삐통에 붙이고. 하여튼 그런.
크리스마스. 그건 뭐야? 이건 먼 테이프. 이건 이제 뭐냐면 테이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저희가 쓴 글이 다 써 있어요. 시작하면. 다음 가장 중요한 신기하게 많다. 달력. 어 달려. 아 이거 다이어리. 자 우리 사진 하나씩 보면서 또 비하인드도 풀어보고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용희 씨. 2021 SEA 시즌 그린. 네 넘어갔습니다. 오 잘 나왔네요. 풍선. 처음에는 병곤이야. 오 이거 잘 나왔다. 아 나 이거 풍선 부는 게 많이 했었죠. 힘들어서 꿈 다섯 개씩 부한 거야. 다섯 개 하셨어? 잠깐 불라고. 진짜? 어. 너무 내가 풍선을 못 부니까 많이 나 부르겠어. 내가 불어서 이렇게 딱 붙여준 건데. 형 이거 물고 있어. 그래서 이때 불고 바로 터졌는데 그 사이에 찍으신 거야. 되게 차차차차차 빨리 찍으신 거야. 되게 잘 찍으신 거야. 아 진짜 입술 진짜 도톰하다. 입술 너무 두꺼워. 몇 년 전이야. 도라니. 다음 누구죠 이 친구? 냄새 맡네요. 승훈이요. 아 머리 냄새 나더라고 강아지.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안 잘난 것 같아. 그죠? 오 잘 봤다. 다른 사람이야. 네. 아예. 아예. 2월에는 아, 용 적혀 있네요. 네, 용이 생일과 저의 생일이 있죠. 얼마 안 남았죠? 어떻게 보면 또 금방이. 그쵸, 어떻게 보면 금방이. 금방만 가야지. 신기하게 용이 생일, 저 생일, 병구 형 생일이 한 주마다 있어요. 그쵸. 이건 같이 태어날 걸 그랬어요. 에이. 친구했었으면 지금 생일 났어요. 다음은 진영이. 진영이 잘 나. 어 이게 잘 나왔네요. 그냥 과대 오빠 같은. 교회 오빠. 네, 후식 맛있더라고. 짜더라고. 아, 괜 짰었어요. 잠깐. 과대 오빠는 뭐예요? 네? 과대는 뭐예요? 과대. 과 대표. 과 대표. 아, 원래 진짜? 응. 알았어. 그 기타는 어디 있는데? 모르겠는데. 못 드신데? 아니, 나 그 원래 그냥 뭐라 하지? 약간 과대라 그러나? 과대. 약간 과뱅이. 다른 말 있잖아. 막 과대 교회 오빠. 학대인가? 학대 용이가 잘 어울려서 그래요. 그쵸. 용이가 청순한 게 잘 어울려가지고. 용이 진짜 이번에 시즌 그린 뭔가 전체적으로 뭔가 다 청순하게 잘 나왔다. 형도 청순해요. 맞아요. 우리 다 청순하지. 저 안 청순은 안 했는데요. 다음은 현석이. 촬영할 때 잘해요. 건방지게 말이야. 약간 현석이 약간 그때 같다. 이 사진 약간 그 현석이 옛날에 그 모델 했을 때. 아 성현아. 그러네. 그러네. 이건 약간 비 왔어요? 뭐 햇빛 가리는 거. 아 이게 그거예요. 저 저번 시즌 그리팅도 저 포즈를 했었어요. 어. 아, 그 이 바지가 아마 제 바지가 아니고. 네? 네? 한석이는 아 장난이에요. 지금 제가 들고 발렸다고. 아. 사실 키도 크네 지금 몇 센치를 깐 거예요? 아니 깐 게 아니고 애초에 높은 신발이었어요. 진짜 너무하다.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 좀 빼주세요. 너무하다. 제가 5월에는 진영이 생일이 있죠. 5월 11일? 10월 5일. 아니 11월 2일. 아 다음 단체는 6월달. 이거 뭐야? 저 손을 잡고 있네요 병원 씨. 어? 뭐야? 아무리 도와줘 이렇게 손잡 티내지 말래. 너랑 나야? 그, 진영이 손 이렇게 올릴 순 없잖아 일로. 용이 손이네. 용이 손이 이렇게 들어왔네. 그러나 손을 잡았네. 잘 나왔네. 오 하트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어. 그냥 몰랐어요? 네. 디테일이에요. 오. 디테일 살아있죠? 디테일. 이건요? 이거 뭐야? 이거 자꾸 고장나는데요? 이거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약간 좀 운동 뭐지 브랜드. 아 그네. 운동복 느낌. 그죠 그네요. 이날 진영이 신발 진짜 예뻤는데. 핑크 더 예쁘더라. 그래. 에어포스. 사줘요? 에어포스요? 어 나 사줘. 핑크. 에어포스. 다음은. 막내즈인가요? 뭐라, 셋을 뭐라 부르죠? 그냥 뭐 배진이 형, 유년석, 김용희잖아. 아, 오케이, 나 잘못 말했어. 막내즈는 우리 둘이잖아. 네. 그 공공질, 나 약간 섞여있네. 그네. 시리얼도 먹었어요, 이때? 안 먹었어요. 이게 뭐야, 오뎅이야? 도너츠야? 그 빵이에요, 빵. 빵. 그래서 맛있어. 아, 진짜? 나 먹으러도 못 먹었어. 그릇 더럽다 하셔가지고. 아, 진짜? 뭐야 깜짝 마청지 아니야? 약간 좀 희하다. 왜? 왜냐 아 입술? 어 입술 진짜 두껍다. 매력적이죠. 근데 왜 딱히 막 모르겠는데 두꺼운지? 왜? 아니 가까이서 보면 봐 달라. 그래?
그래요? 너 근데 시즌 그리팅에 머리가 다 파란색으로 나왔다? 어 그네. 아 이거 햇빛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가 보기엔 녹색인데 세게 나왔어. 왜냐면 나도 이렇게 보라색은 아니었는데 햇빛이 예뻤어. 그네. 되게 전체적으로 잘 찍어주셔가지고 되게 잘 나온 거 같아. 아 그네. 저희 또 데뷔한 날짜도 있네. 시간은 8월. 어 귀엽네. 잔나 양치 양치 치카 치카. 이것도 진짜 칫솔을 칫솔질을 하려다가 칫솔이 좀 더럽다고 하셔가지고 누가 내가 입이 닿던 거 썼었는데 세팅 한 명이 진영이었나? 나 알지 나 현석이었던 거 같은데 용이었어? 그래 용이었어요. 썼던 거. 아 근데 내가 이빨에 닿았던 거. 이빨만 좀 더럽긴 한데. 아 저 안 넣었어요. 아, 네. 아무튼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 것도 있고요. 네. 9월 3시즌 자고 있습니다. 포그램 보이네. 사진이 다 따뜻해 보이네. 아 이게 그때 우리 유닛 사진이었구나. 네 맞아요. 9월이 여름인가요? 네. 아, 9월? 어. 가을? 9월?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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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여름? 어, 잠들었네. 와 손톱 너무 이쁘지 않아요? 손 이쁘지. 손톱이요? 네. 손 말고? 손은 그냥 그렇고요. 아 손톱이 아 여기 좋겠는데. 예술입니다. 그죠? 손톱이 엄청 길게 하다. 그 핑크핑크해요. 9월에는 또 현석이 생일이 9월이구나. 아 장난이고요. 네. 9월에 현석이 생일이 있죠? 제 생일 9월인데 10월 네? 아니 그 10월에는 단체 사진이 아, 있습니다. 눈 눈비비는? 어 공공 아 공공주만 눈을 뜨고 있어요. 눈 눈이야? 어떻게 된 거죠? 어? 왜 눈 떴어? 모르겠어. 그냥 딱 떴는데 그거 쓴 것 같아요. 귀엽네. 다음은 네 이렇게 귀여운 사진. 아 일단 맛있었어요 인형이. 되게 애기애기한. 나 언니 괜찮아요? 어디 어디? 앙. 도넛 맛있게 먹어. 잘 골라요 아주. 귀엽네. 그렇죠. 그리고 픽스 태어난 지 두 살입니다. 2021년. 그러네. 애기구나. 아, 어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애기구나. 이게 컨셉이 뭐였죠? 그 킹스맨. 맞아요. 바이 온 킹스맨. 맞아요. 매너즈? 매너즈. 맨. 이때 아마 첫 촬영이었죠, 셋이.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다들 진짜 막 분위기 있다. 요. 도둥이가. 야, 매. 둘이 막 매트리스랑 무림 고수 같아. 다들 잘 나왔어. 잘 나왔네. 무림 고수. 아, 11월에는 가래떡데이도 있고요. 오, 아, 이 사진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웃기더라고. 약간 아빠 옷 입고 장난꾸러기 같지 않아요? 야, 귀엽다. 근데 괜찮은 거 같아요. 정장이 약간 사탕 컨셉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색깔 같죠? 콜라 맛? 나 딸기였어. 이 오렌지 아니에요? 오렌지인가? 내가 딸기였을걸? 아, 나 오렌지 딸기. 아, 맞다. 나 콜라. 나 그거 초코. 아, 좋아. 다음은 전신. 이게 아마 마지막 촬영이었죠, 전신이. 그쵸. 그쵸. 영화 끝났죠. 아, 이게 그거죠, 저희 제일 처음에 올라갔던 무지. 네, 맞아요, 맞아요. 뭐야? 잘 봤어. 나왔구나. 어, 그럼 끝인가요, 12월 하면? 아, 끝이네요. 아. 되게 알차다. 그쵸. 네, 이렇게 저희 시즌 그리팅.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우. 우리 또 픽스 여러분들은 이미 시즌 그리팅을 받으셨으니까 또 네. 픽스 여러분들께서 시즌 그리팅 영상을 리뷰하는 거를 올리시면 좋아요. 네, 언박싱 영상을 네 이렇게 저희랑 같이 그래요. 이런 거 얼마예요? 몰라. 10만 원 하잖아요. 싸다. 뒤에 가격이 있지 않을까? 아니 바로 이렇게. 가격이 뭘 중요해요, 근데. 그쵸. 공짜로 드릴게요. 형. 그리고 또? 아, 그쵸. 그쵸. 네, 이렇게 시즌 그리팅 언박싱은 끝났고요. 오늘 무슨 날이죠? 이브예요. 크리스마스요. 크리스마스는 내일이에요. 이브. 그쵸. 그쵸. 시간 진짜 빠르다. 그쵸. 너무 그쵸. 앞으로 가요. 우리 또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엔 케빈이지. 나올로지 봐야죠. 나올로지 진짜. 그쵸. 아 그리고 나 그것도 봤는데 해리포터를 입은 날
아, 몇 시에 틀어놓으면은 딱 12시 땡 하면서 이제 로니 해리 해리포터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맞아요. 진짜? 시간 그 론 이즐리 집인가 그 불사조기사가 나한테 시간을 맞춰갖고 해볼래 우리? 12시 딱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저 59 불에 불러줘요. 아니 떠져놓으면 뭐 되니까. 크리스마스 사실 별로 안 좋은 거 같다. 봐봐. 그러게요. 야, 너 후면이랑 전면이 다른 거 같지 않아? 그런 거. 그러네. 오늘 이 병곤이 아니야, 아니라 이 벌곤이래. 이 벌곤. 벌곤? 벌. 아, 벌. 비. 비. 1부터 다 봤죠. 우리 다 봤나? 다섯 명? 아니, 진짜 아니, 나 안 봤지. 나 진영이 안 봤고, 용이 안 봤고. 용이는 뭐 같이 보자면 맨날 안 봐가지고. 어제 또 저희 다 같이 영화 봤잖아요. 아, 그거 재밌더라. 그건 재밌더라. 도굴이라는 영화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어제 제가 영화 보자고 찡찡대는데 안 나오는 거야. 진영이는 나온다고 나왔는데, 동근 형은 나오라는데 10분 동안 안 나오는 거야. 맞아. 보자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셋이 보고 있으니까 용이도 와서 보고 펜석이도 와서 봤었어요. 재밌었죠? 네. 어제 다 같이 모습 봤지 진짜. 소설에서 매니저님도 다 같이 보고. 카메라가 초점 잡으려고 자꾸 움직인다는데? 아 진짜? 그냥 저번에 전면으로 할까 이제? 그러네. 바꿀 수 있지 않나? 아 근데 그러면 아, 뒤에 배경이 글자가 바뀌어요. 아 그래요? 한번 해봐요. 이미 보여줬으니까 해봐. 오케이 기다려봐요. 약간 깨지는 것 같아. 어 그래 화면 계속 움직이네. 윙. 잠깐만 이게 낫지. 어때요? 봤을 때. 근데 이거 약간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똑같네. 화질이 왜 그러죠? 오늘? 좀만 당겨볼까? 가까이. 저것도 갤럭시잖아. 빛 좀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요? 빛? 그냥 형 이게 약간 이리로 돌아와야 돼. 아까가 더 선명하다. 아까가 더 선명해요? 그래, 다시 바꿀게. 어이 잠깐. 아까 거가 나 네, 화질. 진짜? 미리 예약된 V.M.이라 그렇다네요. 아 진짜? 아, 신기하다. 왜 그러겠어요? 어떻게 됐어? 아 근데 그 스위트홈은 진짜 혼자 보면 무섭더라. 아 진짜 재밌더라 스위트홈. 대박이야. 진짜 무서워. 나오자마자 다. 처음에 약간 괴물로 떠올렸는데 너무 잘 표현했다. 되게 괴물? 그게 그거래. 해외에서 제일 유명한 특수부장 팀이 와서. 아 진짜? 어.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촬영한 기법으로 한 거래. 아 진짜? 최초로. 남다르긴 했어요 되게. 되게 무서운데 재밌다. 뭐지? 해줘요 면대사. 저 씻을 때 맞겠잖아요. 뭐였지? 면대사 뭐 있을까? 아. 씻는 거 가지고. 차현수. 차현수 마지막 맨 마지막 대사.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어, 오랜만이야. 아 오래 오랜만이네. 차현수 깜짝 놀랐네. 그 괴물이야? 괴물이 하는 거야? 아니 어 괴물이 이제 그 다른 몸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그 괴물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몸이 들어가서 그 괴물을 불러. 차현수. 차현수가 주인공이지. 어 맞아요. 뭐죠? 아, 마이 워치. 아, 스포 금지. 아직 안 보셨겠어요. 아직 안 보셨구나. 왜 이래? 승훈이 어머니 음식 후기죠. 어, 진짜 맛있죠. 와, 맛있어요. 다 같이 먹었어요. 대박. 성격 김치찜. 그래서 등갈비찜도 있었고 남길 줄 알았는데 다 먹었어요 세 통. 큰 거 먹더라고. 너무 맛있어. 큰 거 세 통 다 진짜 반찬 다 먹었어요. 맞아. 김이 대박이지 않아요?
김 나는 김 맛있더라. 그냥 국님인 줄 알았는데 그 아니에요. 그 있더라고. 맞아. 그 시장 그 육거리 시장에서 파는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어요. 꿀맛이에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전화로 해야 했는데. 현석이는 했어요. 맛있어요? 네. 승우야 전화할 때 옆에서. 전화했습니다. 머리에 핀이냐고요? 네 맞아요 핀이네요. 이거 저희 핀, 이거 핀이 아니고 베르몬데요? 호호. 이거 너랑 좀 비슷. 저희 하나씩 했어요. 예, 승훈이는 루돌프, 저는 핀, 지영이는 산타, 나도 핀, 용이는 이거, 현성이는 맑은 눈동자. 아, 그렇죠, 그렇죠. 좋았어요. 말, 막, 눈. 용이는 뭐예요? 너 모르겠어. 사슴인가? 사슴? 아, 루돌프네, 루돌프. 아, 루돌프. 이게 잘 안 서더라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루돌프야? 네. 해볼래? 서기는 왜 업장 하시는데? 그냥 갖다 줄게. 아, 됐어. 마셔서 피 떨어지는 게 있는 거야. 뭐? 야! 너 현석이스러우면? 네, 네. 뽕뽕이 알아요? 뽕뽕이 알지. 짜잔. 뽕뽕이 맞았지. 짜잔형.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대. 맞어. 훨씬 뭔가 좀 엄청 귀여워졌더라 뭔가. 아 뽕뽕이 근데 아직도 해? 아, 모습 귀엽죠? 하는 거 같아. 내가 넌 그 주황색 몸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주황색 몸이고 똑같긴 한데 뭔가 이목구비가 좀 달라졌다 해. 아 진짜? 어. 그 노래 맨날 불렀는데. 뽕뽕이가 좋아요. 아 맞어. 왜? 그래 그래.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 그때는 나도 하이톤이었어. 어? 짜장맨인가? 짜장형. 짜장형. 짜장. 아 짜장형 좋아요. 어 짜장형이 아니야. 그냥 그냥 짜장이 짜장 짜장. 아 짜장 짜장이 아니라 짜잔이야. 아 짜잔이야. 짜잔 확실하지 않아? 확실해. 짜장이 할 때 그 짜장인 줄 알았대. 나 내 애들 그랬던 거. 외국 사람. 그러니까. 짜장. 짜잔. 짜잔 짜잔. 저 코버 스폰을 또 많이 해가지고 어떤 곡 하는지도. 말했잖아요. 짜잔. 한번 들었어가지고. 너무 웃기네. 짜잔. 자, 그럼 각자 먹고 싶은 음식 하나 적어봅시다. 자, 현석이. 하나, 둘, 셋. 저 짜장면이요. 아, 짜장면. 자, 용이. 하나, 둘, 셋. 치킨. 치킨. 자, 겹치면 안 돼. 하나, 둘, 셋. 겹치면 안 돼? 어. 아, 근데 겹치면 안 돼. 겹치면 안 돼요. 예. 하나, 둘, 셋. 고기. 고기. 자, 병훈. 하나, 둘, 셋. 삼겹살. 형, 어? 겹치는 거 아니야? 겹치는 거 아니야? 아기면은 맞아, 다시 해볼게요. 자, 형님 하나, 둘, 셋! 지식. 네? 지식을 먹고 싶어요. 아, 좀 이따 생일 전 케이크 먹고 싶어요, 케이크. 어, 나 생크림 케이크. 어, 저 생크림 케이크. 과일. 먹고 싶은다면 생각할까? 쟤를 왜 물어본 줄 알아요? 나도 좀 먹자. 사주기요, 설마? 서프라이즈예요. 다 준비돼 있죠. 갑자기 나 이거? 아, 나 기대했잖아. 장난이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준비해? 그럼 크리스마스로 오행시 해줘요. 자, 용이 크리스마스 돌아가자. 그래? 너무 부담스럽다. 현석이부터. 크리티컬이 팡팡 터지는 용이. 이렇게 치명적인 우라에. 와, 좋았네요. 완벽하네. 완벽해요 지금까지. 스 부담스러울 거예요. 잘한 사람 두 명씩. 수릉하고. 수릉하고. 마. 마. 설마 식당에 마 이런 거 아니죠? 마 가지 마 가지 마. 스 스. 아우 갑자기 추워졌어. 따뜻하다. 어우 추워. 더 추운 것 같아요. 감이 걸리겠다. 스케줄에도 우리는 항상 픽스 생각을 하는 우라에. 와, 좋았어요. 마음 괜찮았어요. 양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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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요. 어, 나 어제부터 와플 먹고 싶더라고. 근데 그 와플 이행시 사왔어? 오, 설마? 네. 오, 뭐야? 어디 먹고? 야, 너 와플 이형이 생각났는데. 해봐요. 이게 좀 비방용이야. 아, 비방용이라고 비방용. 아이고. 근데 이제
똑같이 입고 살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와 처참한 사이로 산타가 진짜라고 생각하니? 그럼요. 자주 만나는데. 네, 저 아 이건 또 스포니까. 그렇죠. 제가 또 산타 할아버지랑 만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또 어린이 픽스 여러분들이 곧 내일? 내일 그렇죠. 내일 듣게 되실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랑 저랑 아는 사이라서. 좋겠다. 네. 현석이 안 믿어요? 산타 할아버지? 저는 잘 안 믿죠. 지금 머리 위에 계세요. 현석이 믿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에? 에? 몇 살 차이 안 나나요? 한 살, 두 살, 세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세 살이면 엄마 어? 밥 몇 끼를 먹었는데 엄마 거의 천 끼를 넘겼어 엄마. 훨씬 넘겨. 형 병원에 너 미참해지는 거야. 형 왜? 아니야. 형 내년 몇 살이지? 형?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세 살 차이는 뭐 그런 거 없잖아 별로? 세 살 차이까지? 세 살 차이까지 그치? 아니, 한 살 차이는 뭐 친구지. 그쵸 한 살은 친구죠. 그 친구나 친구지. 뭐라고 해야 되지? 승훈이 형. 그치 한 살 차이는 친구지. 그치? 병훈이요? 생일이 크리스마스면 되게 슬프겠다. 어 우리 사촌 누나 생일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그쵸, 선물 합쳐도 맞잖아요. 그쵸. 아 그러네. 근데 또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에 그쵸 저는 따스한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 네? 선물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선물보다 따스한 마음. 아, 좀 더 큰 마음. 그 앞으로 픽스 분들이 주시는 생일 선물 안 받을 건가요? 그럼 마음, 저는 마음. 따뜻한 네. 마음으로. 어, 진짜요? 저는 가능해요. 어, 저희도 막 케이크 이런 거 아니어서 그냥 딱 말 진심 담아서 해드릴게요. 그치? 네, 진심으로 해주세요. 대신 나 열줄 정도 써. 픽스 분들이 뭐 해주시는 뭐 좋은 거 다 안 돼요? 아 그럼요. 뭐 아, 저는 생일 뭐 광고 아 좋아요 저 아니 뭐 전광판 아 그런 거 안 되죠 왜냐면 마음만 아니 그렇게 한데 그게 픽스분들의 마음이니까 근데 저는 픽스분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한번 잘못하면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그러니까 저는 픽스분들의 사랑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그 무슨 뜻인지 알죠 알죠 결혼하는 게 완전 좋아요 이거 재밌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3대 마요가 뭔지 알아요? 참치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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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마요. 하지 마요! 아니, 이건 용이한테는 말이에요. 뭐? 오빠, 나 없는 데서 트워킹 치지 마요. 아, 용이 형 트워킹도 잘하죠. 내년부터는 너 앞에서 해줄게. 오, 트워킹을. 트워킹. 근데 건전하니까 트워킹 하면 안 돼요, 트워킹은. 위험한 춤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그런 거 해볼까요? 뭐요? 우리 막 자주 했던 게임 같은 거? 어 재밌어 그래 오랜만에 그래. 게임해보자 너무 싶다 나 초성 아니 얼마 전에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걸 봤어 노트 아 진짜? 다 기억나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아 있나? 초성? 어 그럼 아 릴레이 초성 말고? 릴레이 초성 말고 그 막 한 명이 종이 쓰면 맞추는 거 영화 제목 해갖고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아우 역시 똑똑해 들어 제 폰에 그 전광판 거 있거든요 뭘로 할까요?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관련? 응 그래요 라이어 어때? 와 라이어 오 나 괜찮아 나 그거 재밌었어 앞에 와서 픽스분들한테 막 보여주는 거야 우리 오케이, 오케이. 내가 뭔지 우리 폰 끄고 이제 어 우리 오케이, 폰은 오케이. 보면 안 돼? 전 봤다 그거 형 바보 모드 그러니까 바보 모드 한번 해볼까? 그래 설명하면 돼 바보 모드 바보 모드란 이제 나머지 4명은 똑같은 제시어를 받고요 한 명은 원래 라이어라고 뜨잖아요. 근데 바보 모드는 라이어라고 뜨는 대신 혼자 다른 단어가 떠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라이어라고 안 떠요. 그러니까 라이어라고 안 떠.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나온다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 저희 넷은 네. EX가 나오고 현석이는 그쵸, 뭐 그쵸. 용이. 뭐 용이가 나오고 그쵸, 그래서 혼자 용이 그게 정답인 줄 아는 거야. 뭘 라이어 올리더라? 주제는 뭘로 할까요? 영화 가수? 가수? 아, 가수 하자, 가수. 영화.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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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영화. 하고 싶은 거 딱 한 판씩 하고 그래. 영화 할게요. 영화. 아 명대사 명도 어, 명대사 할게요 근데 어려울 걸 이거 아 그럼 나 그럼 딴 걸 하자 영화예요 레코드 해외 국내 아, 저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갈게요 오케이. 재밌겠다 쉬워 우리는 너무 그냥 보면 안 돼요 보여요 안 보여 형 왜 봐
자기 거 봐. 내 내 거 봐야지. 아, 아 그 다음 사람. 다음. 이게 한 요 정도에서 해야. 알았어. 자, 다음. 국내어야? 국내어야. 이렇게 베테랑. 잠깐만 이게 초점이. 자, 저는 과연 갑니다. 네. 어 보이나요? 안 보여 안 보여. 어 됐다. 이렇게 하면 보인다. 자, 저는 이거예요. 조심해야겠다. 보일 수도 있겠다. 저기가 유리야. 저 카메라 옆에가. 아 진짜? 어. 아 너 봤어? 아니 보이지 않았어. 아니 글자는 안 보여. 아 글자는 절대 절대 안 보여. 뒤로 오실게. 오케이. 저는 이겁니다. 아 나 보였어? 네. 아 나 보였어. 아, 너도 그거야? 어 거구요 표정 괜찮은데요? 됐다. 어 보일 뻔했어. 제 거예요. 아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자, 저부터 했으니까 현석이랑 방금만 가야 하고 가위가 위고 호호 이러고 사세요. 저부터 한 바퀴만 돌까요? 우리의 룰 알죠? 알죠 알죠. 그래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할게요. 저는 뭘까? 이 영화를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하지. 근데 나 진짜 모르겠어. 아 진짜요? 어, 두 바퀴 돌까? 두 바퀴 돌까? 이렇게 한 번. 아 두 바퀴 돌까요? 아 두 바퀴 두 바퀴 와요. 두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형이 라이어라서 좀 한 바퀴면 필요한 거 한 바퀴면 되면 제대로 된 거 아 제대로 된 거 해주세요. 아 저는 고양이들 뭐야 사실 끝난다고? 이 영화를 본 거 같기는 한데 아까 모른다고 이게 아니 어쨌든 제목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방금 보듯이 그러니까 제목을 저는 아는 제목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항상 그래. 뭔지 알지? 아니 항상 그래. 저 이 영화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찍기가 어려운데 다 같이 다들 눈치껏 해봐. 눈치껏 해야지. 나는 제목 보자마자 아 귀찮겠다 이 생각 들었어. 야 이거 못한다 이거 못한다. 가자 현석이 해봐. 저는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글자로 그걸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맞아요. 맞추. 근데 두 글자가 연결돼 있으면 돼. 아, 두 글자 연결돼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한 글자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 안 돼. 글자의 뜻을 푸는 건 안 되지. 글자 한 글자를 뜻으로 푸는 건 안 되지. 아,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아, 오케이. 그러면은 뭐라 해야 되지? 이거 힘들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기 좀 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거 하기 어렵다고? 이거 하기 어렵다고? 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전 많은 게 나오는데. 이거죠. 아! 형 맞추지. 오? 오? 하나 둘 셋. 한 바퀴만 될 거예요? 네. 이거 말할 수 없는 비밀 그거 같아. 그때 피아노 친 거 아니야? 아, 궁금해. 아, 그거야 그거 뭐냐 그 뭐냐 최근에 좋아하는 거 있잖아. 아니 말하면 안 돼. 일단 말하면 안 되고 형은 골라야 돼. 골라 일단 골라. 아니 누가 하는지 모르다. 누가 그건 저희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러네. 하나 둘 셋 말해야겠네 그러면. 자기가 뭔지. 하나 둘 셋. 의뢰. 뭐라고요? 뭐였어요? 의뢰. 뭐 이거 뭐였어? 나 뭐였어? 그것만이네 세상. 그렇지. 아. 나 그래서 모른다길래 우리랑 TV 들어 같이 본 적 있어. 한다고? 비행기 타면서도 봤어. 현석이 옆에 쳤는데 안 했어요. 그냥 안 쳤겠어요. 제가 저희 그럴 수 있으니까. 아, 혹시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드입니다. 호우거든. 근데 그냥 막 이게 라이어 있는 게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진사랑 뭐 좀 맞아야겠다. 그냥 라이어로 가자. 그럼 라이어. 라이어로 가요. 네, 그럼 이렇게 하는 게임이 연습 게임이었고요. 딱 한 듯이 이전 딱 봐도 아프지 않아요? 딱 봐도 너무 아프니까 아파요. 맛있는 아 맛있대. 아 이렇게 합시다. 크리스마스는 아까 캐롤 한식 부르고. 부르기. 뭐 애교나 캐롤 하기. 애교 아니야. 캐롤 불러야 돼. 애교 플러스 캐롤. 콜? 그래. 그럼 저부터 할게요. 그래도 돼요? 주제 제가 딱 정해주세요. 가수.
설마 처음부터 라이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래. 어, 그런 해외 영화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해외 영화를 해줄게. 네. 할 줄 알죠? 어. 아니 뭐 화장실 이런 것도 재밌는데. 화장실 명품. 어 그런 걸로 할까? 무기. 우산도 무기입니다, 여러분. 맞아 맞아 우산도. 아 그러면 연필도 무기예요. 그럼 무기 한번 하자. 그래 그래 그래. 무기 어딨지? 이건 라이어지. 이거 막 진짜 웃긴 게 막 우산인데 제시어가 우산인데 라이어는 어 나 이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 나 이거 던져본 적 있어. 형 무기 없어서 장비 도구로 할게. 오케이 오케이. 나타나. 이건 두 바퀴 돌자 라이어니까. 그 슈터인데 아. 이거 찌르는 거야. 이거 좀 날카로워. 보여드려야지. 아 근데 그냥... 다시 하면 안 돼? 왜? 제시어가 좀 별로야. 아 제 라이어네. 아니야.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아니야. 그래? 그래 아, 어차피 우리 아 약간 제시어가 담배야. 아, 아 그래 아, 다시 해. 그래. 의심하지 마. 오케이. 그 뭐야 그게? 몸에 좋잖아. 몰라. 아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나 이슬만 먹어. 나 이슬만 먹어가지고. 아니 이거 어차피 알아서 모르지. 나 안 보여드려. 이거밖에 안 먹어가지고. 나 이슬만. 그럼 안 돼요. 요즘에 그. 어 그래. 우리가 저기 보지 말자. 어 저기 공 보이. 잡혀라. 안 잡히니? 용해구나. 내가 안 해도 어차피 다른 사람이 그쵸, 다른 사람 보여줘. 쉬어. 광고도 아니지. 네. 라이브. 이겁니다. 이겁니다. 열차. 식야든 기름 멈춰. 저어는. 아. 좀 어려워. 자, 그러면 저랑 용이랑 가위바위보 하고 가위바위보. 저부터 이렇게 두 바퀴 도는 거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이거를 여러분도 맞춰야 재밌긴 하던데. 다음부터는 맞추는 걸로 해볼까요? 그래. 근데 약간 보면서 라이어인 사람이 못하면 되게 재밌을 수 있겠지. 그치 그치. 형이 라이어야? 나? 어. 아니야. 느낌이 나는데. 숙소에 되게 많아요. 이거 그거 없어. 뭐. 오케이. 반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숙소 되게 많아요. 아, 100위까지는 아닌데 많아요. 귀여워. 저는 부엌에서 이거 본 적 있어요.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저 절대 아니에요. 약간 저는 난 거 같아? 약간 눈치가 보여요. 아, 오. 아, 반응 안 돼.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없으면 좀 찝찝해요. 저요? 아. 끝났지. 아니. 아. 유지했네. 아, 그 뭐지? 저는 이거를 현석이한테 한번 버리라는 적이 있어요. 아, 너무 큰. 저는 이게 없으면 좀 허전해. 괜찮아요. 찝찝하다. 찝찝하다. 허전하다. 저 이거 없으면 불편해. 그럴 수 있죠. 돼요 이것도? 되죠. 안 되죠. 뭐. 아 그래요? 문자 알겠다. 알았어. 딴 걸로 해줘? 딴 걸로 해줘. 아니 그거 할래요? 뭐 상관없어요. 이미 답 나왔는데. 답이 나와가지고. 뭐 그거 할래요? 용이? 다시 한번 해볼게. 기회 전에 했는데 확실한 거 말해. 네. 야 부엌에서 본 적 있어. 아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 거. 되게 쉽다. 여러분. 저는
라이어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사본 적이 있어요. 어? 맞는데? 알지? 어? 나 나는 확실히 알아. 옛날에 얘구나. 우리가 모르는. 어. 아, 이거 자랑했었어 그때. 저는 아 진짜. 아 진짜. 바뀌네요 이게 한도가. 지금 저 거 뭐였지? 저 이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는데. 설명하기 어렵지. 아니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좀 어려운데. 돌리다. 아니라 너무 쉬워져. 이걸 아니 그래서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너무 쉽게 말고 그러니까 좀 돌려서. 들어가. 나 진짜 아니야. 아니 아니 아, 뭐 했어? 알 사람은 알겠지. 욕실. 영희. 어떤지 모르겠어. 다른 멤버 이럴지 모르겠는데 나는 항상 아 딱이에요. 아 네? 영희는 아닌 아 다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 장소에 가면 아 또 딱 이거지. 다른 멤버 모르겠어. 오케이. 해서 저는 이걸 보면 오픈카가 생각이 나요. 자동차 중에. 오. 와. 아 용이 형 같기도 한데. 이게 왜? 아니야. 자, 자기한테 뭐 근데 끝났어? 어 모르겠다. 나 따라서 이게 아니라. 아 뭐야. 이거 우리 셋은 일단 아니야. 어. 네? 우리 셋은 아니야. 우리 셋은 일단 네? 아닌데. 야 병원 절대 아니야. 조금. 나. 확실해. 병원이라고 지혜 형이야. 누구야? 나야 누구야? 때려 맞춰봐. 뭐? 자 내가 맞춰볼게. 왜냐면 나 지금 맞춰. 왜 그때 그랬어? 형 형이 그런 반응 해서 안 돼. 나 뭐랬어? 형이. 아 맞아. 맞네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너무 많아. 우리 충격과 공포다. 한번 맞춰봐. 이거 왜 올라? 아 내가 맞춰. 아 머리 아파. 나 근데 형 손성이는 그건데 그러면? 뭐? 아니 맞지? 어? 맞지? 차 뭐가 있지? 아니 네,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갈게요. 뭔가 너 컸어 그게. 오픈카? 저기 와인 오프너? 다이너마이트 덧 밀폐용기. 어? 잠깐만 욕실에 찝찝해요. 욕실에 찝찝해요. 종이 쇼핑백? 뭐지? 면봉. 면봉 하나랑 슬리퍼. 이거 좀 찝찝해요. 슬리퍼. 욕실. 그리고 슬리퍼인가? 슬리퍼가 잠깐만. 오픈카 왜 오픈카지? 슬리퍼. 아니 이게 옛날에 청소하다가 갑자기 형이 그런 적 있어. 내가 부엌 이게 왜 부엌 있어 이랬었어. 아 진짜? 그리고 나도 거기 있어 지금 슬리퍼가 저기 세탁기 쪽에 그쪽에. 내 개인적으로 산적 있었을 때 뭐 생각했어? 형 슬리퍼 건스타트나 여기 회색깔 있어. 아 맞아 아디다스. 맞아. 와 되게 잘 맞았네. 그럼 셋이 가져가면 돼. 오픈카 뭐야 오픈카? 아니야. 그러니까 동생이도 용이도. 아 너 진이 거 맞지? 그러니까 오픈카 모양을 보면 슬리퍼 위에 올라와 있잖아. 오픈카 모양 같지 않아? 나 설마 그거니 했어.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야! 가위바위보. 예스! 예스! 애교 하나랑. 캐롤이에요. 그죠. 아 진짜.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캐롤 많잖아요. 아 힘든 사이로. 아 여기 제대로 해줘야죠. 캐롤 뭐가 있지? 하나 추천해줘봐. Santa tell me if you.
귀엽게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귀엽게 하기 어려운. 어, 겨울 창밖을 보라야겠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오케이.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눈이 내린다.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쑥스럽다. 괜찮아, 귀여웠어. 그래요? 아, 쑥스러워. 어, 귀여워. 나 못 보겠다. 빨간 마이크로 2차 가자. 어떤 거는? 빨간 마이크. 아. 재밌네. 끝났어요? 네. 아, 또 해요? 아니요. 그냥 아니, 요정, 뭐, 요정. 의견 주세요. 픽스맨 한 판만 더 가져가는데 한 판만 더 해볼까 그러면? 그래, 딱 한 판. 한 판. 더 해보세요. 네. 주제. 되게 잘 맞았네. 한 판만 해봤어. 동물. 동물. 아, 진짜 힘들어 어렵게 줘야겠다. 근데 그 나야 그 생각했어. 우리 우리 지금. 어디는 다이 뭐가 다 있으니까 다이 여기 있으면 연필이 있을 것 같아 보게. 아 진행은 안 찍었으면 완전 로제가 없었어. 네, 처음부터가 아니었어. 맞아. 내가 뭐라 그랬지? 허전하다? 아니 부엌이 있다. 부엌에서 자주 본다. 말이 안 된다 생각했지. 난 듣자마자 아 이번엔 픽스분들한테도 알려주지 말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 픽스분들도 맞춰보세요. 누가 나이일까? 이렇게 잠깐만 주제 뭐였지? 주제는 동물. 동물. 아니, 아니 동물 말고 어 직업 해볼까? 전자제품. 전자제품. 근데 제시가 뭔지 모르면 못 맞추지 않나? 근데 피부들이 맞춰보고 싶대요. 누가 라이언지 맞추는 거니까. 자, 나 라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 라이 없으면 세상이 딴. 악세사리 하자. 악세사리 해보자. 악세사리? 의류 악세사리. 의류 악세사리. 해볼게. 시작. 어려울 수 있겠다. 연계실 있어. 1, 2, 3, 4, 5번. 어, 불길해. 날 것 같아. 라이어만 안 나오는데. 제발! 어, 잠깐만. 이거, 아, 오케이. 내 원래 이거 두 번째랑 네 번째가 라이어 걸릴 확률이 높은 거 알아요? 진짜? 어. 마지막 확률이 거의 없죠. 마지막 또 은근 확률이 있을 텐데. 자,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엄청. 어 한 바퀴 저희 중에 이거 안 입은 사람 없어요. 이렇게. 오 두 바퀴 백수분. 저는 이거를 저희 사촌 형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 사촌 형에게 용기를 할 수도 없고. 저는 뭔가 이걸 보면 가자. 어 시금치가 생각이 나요. 난 현숙이 발생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막 슬리퍼도 그렇고 시금치가 나온다고. 시금치? 일단 이따 해보자. 특이하다고 해주세요. 왜 시금치지?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거 아 모를 수도 있겠네. 형이 다시 해도 돼요? 어 다시. 이게 나만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럼 안 되지. 아 오케이 그러면은 어 이거는 한 아 너무 쉬운데 이러면? 아 그럼 안 되지. 라이어 맞추지. 어 수선이 굉장히 많이 수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옷이기도 해. 오, 오케이 오케이. 시금치. 반응 안 하는 시금치 혹시? 네. 뭐 할지 생각했어. 대시 아셨대. 전 이거 한 네 개 정도 있어요. 오빠 오빠 대. 뭐? 네 개? 저는 네 개 정도 있어요. 아 뭐? 네 개? 어 저는 아 저는 뭘까 저는 이 또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자주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 벌 아 여러 개 사서 여러 번 바꿔 입었어요. 똑같은 걸 짠 거예요? 내가 너 힘든 거란 말이지? 누굴까?
아이 딱 답 나왔구먼. 그러니까. 응? 왜? 이거 누가 걸리냐 해봐. 전 세계 속을 안 해요? 적으로 다 입어요. 뭐라고요? 전 세계 이걸 속을 안 한다고? 왜? 여기 다 되게 상냥이 있네. 아 죄송한데 왜지? 저는 약간 뭐랄까 과연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인싸템이죠. 용이 혹시 용이 사촌 형이 어디 살아요? 형이 사촌 형. 어디 스타일이세요? 어디 살죠? 전주에 살고요. 전주 살았어요. 선물할 수 있겠네. 근데 선물 수 뭐라고요? 대학생 인싸템.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더 우리 이제 더 그냥 저는 이것만 보면 향수병이 돋아요. 향수병. 야 그럼 꽉치지 마. 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어 마지막 힌트 아직 되었거든요. 나 아까 제안. 아 그러네. 어 힌트 안 내요. 하나만 줘봐. 하나만 줘. 형 라이어 맞자마자 누나 피톤을 맞추셨어. 대학생 맞췄어? 대학생 나못 맞췄? 나 모르겠어. 안 해본 적 없고. 대학생. 잠깐만. 선물한 기사는 되게. 나는 되게 잘 이거를 막 이렇게 뭐라지 늘리는 건 싫어했고 이렇게 줄이는 건 좋아했어. 조금 빠지? 칩시다. 하나 둘 셋. 저 몇 번째였죠? 아, 세 번째요. 세 번째. 아, 제한 시간 25초예요. 25초예요? 네. 아, 있어요. 25초. 크리스마스 25일이잖아요. 아, 그렇게. 준비 시작. 1, 2. 맞추셨네. 4, 5, 6, 7, 8, 9. 미니스커트 진짜 끼겠다. 그지? 11. 우리 지금 안 해본 사람 없어. 14. 사용했겠지. 14, 15, 16, 왜 흰색 기억이 안 나? 17, 18, 19. 줄이면 교복이지. 와! 진짜로? 아, 너무 싫었어, 교복이야. 야, 뭐야? 미안해. 자, 내 자유.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이거 왜 안 해? 왜? 이거, 야! 아, 비디오판 넣어. 봐봐, 야, 비디오판 넣어. 봐봐. 아, 다 같이 봐, 다 같이 봐. 주워. 아, 예전에 안 아 시금치 알 것 같아요. 저희 근처 그 내 교복이 시금치였어 색깔. 아 맞아 중간 맞아. 난 4개였어 교복이. 근처 중학교 애들도 전화기랑 시금치를 입었었어. 전화 내로 갔어? 아 전화를 한번 갔었어가지고 하복 동네 4개야. 아 초등학교 때 교복을 안 입었구나. 어? 우와. 같이 해야지 이러면. 네. 아 가위바위보였으니까. 아 가위바위보할까요? 어 이것도 만들고 같이 하든가. 왜냐면 이거는 애초부터 형이 했었어요. 그지. 아 같이 하든가 아무튼스럽게. 아 그럼 같이 할게요. 먼저. 오케이. 같이 그럼 나와. 아 같이 하면 어떻게? 같이 해서. 아니 언제 해요? 저 그거 듣고 싶어요. 울면하는데. 네? 뭐든 울면하는데. 울면 안 되죠. 5, 6, 7, 8. 울면한데. 울면한데. 산타 할아버지는 오늘 나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네 이렇게 해서 또 라이어 게임을 좀 해봤고요. 맞아. 재밌었어요. 진짜로. 차가 재밌었어. 재밌어요. 대박이었어요. 마칠했어요. 맞아요. 그럼 또 이제는 우리 또 캐릭터 매일 하던 캡처 타임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단체로. 하나 이렇게 크리스마스니까 단체로 해볼 수 있는 게 뭐 없을까요? 단체로? 한 명이 산타고 네 명이 루돌프? 알겠습니다. 그래 괜찮다. 제가 산타 할게 그러면. 그래. 가위기 사람 산타 할게. 아니, 오케이. 루돌프 어떻게 할게요? 루돌프 이렇게 벽살 라인인데 이거 해야죠. 두 명 위에 두 명 올라오는. 어? 근데 여기 하기 좀 미안해. 아니 가능해요. 되겠네. 가위 한번 해요. 그럼 어쨌든 산타 정해야죠. 산타 정해야죠. 산타 모자인데요? 에이 그러면 지금 픽션을 물어봅시다. 아니 모자를 바꿔야죠. 산타가 누군지. 에이 그건 아니죠.
보고 산타 배 아저씨 걱정 마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에 산타 어때요? 제일 먼저 산타 아니 손나게 신경 안 했네 아니 안 본다고 제일 보고 있어요 제일 먼저 산타 보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 빨리 가라고 하자 그래 가봐요 산타 한번 정하고 한대 진거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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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가위가위보 숨어 야! 안 넘진 거 가위가위보 이거 진영이 이긴다 이거 안 넘진 거 가위가위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야 나 카바스 이겼네 용이 상탄님 야 우리 왕관을 벗어라 새로운 왕이 되겠네 왕관을 벗어라 자 저희 사진관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루돌프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네 한번 찍어볼게요 네 루돌프가 뒤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루돌프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학생을 안 쓰나? 아 써야죠 어떻게 할까요? 학생들 네. 졸업 축하해 우리 사진관 뭐 좀 바쁘니까 빨리 찍고 기자님도 같이 아이 뭐 또 부끄럽게 나까지 한번 들어볼까? 어떻게 할게 아이 나 진짜 나 약간 생각한 이런 거 진짜 안 하는데 나 생각한 건 피라미드 탑이었어 그러네 왜냐면 어, 밑에 세 명 그래 위에 두 명은 산타 한 명 둘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 밑에 두 명 위에 한 명 하고 산타 쓰고 옆에 둘 그래 그래 그럼 옆에 옆에 세 사람 정하자 안 되는 진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나야 예스! 아니 가위가위보 짜스! 형아 너 해야 돼 네? 형이 안 보여 그러면은 자 밑에 두 명 밑에 두 명 밑에 두 명 들어가야지 안 되는 진거 가위가위보 나지 뭐 아, 나야 여기 형들이 양보 한 거잖아 그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누워 지금 누우면 돼 그냥 하고 자, 올라가세요 발로 올라가는데? 아니 산타는 안 올라온대요? 아! 올라와요? 저희가 루돌프거든요 야야 가자! 그건 야 흔들면 안돼 형이 산타야 그래? 산타 뭐야 아니야? 그래? 용이야 빨리 해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산타 아니야 그 이렇게 할게 아 그런가? 아 용이가 이리 와야 되나? 아 용이 형이 올라가야지 형 우리 형 옆에 지키자 야 용이 여기 올라온대 다 찍어 아니 올라와봐 야 잠깐만 안 찍을 것 같아 머리 나가 올라와봐 그치 아프지? 안 와봐 아 이거 뭐가? 아니야 내가 형 엉덩이 밟아 엉덩이? 응 엉덩이가 없는데 근데? 야 아니 그게 아니라 둘 다 왜냐면 엉덩이 이렇게 돼 있어서 밟을 수가 없어 지영이한테 보기 싫게 하! 나 오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 해봐 좋아 하나 둘 셋 가자 하나 둘 셋 돌 야 내려와 야 우리 야 그럼 봐 어 나 뭐 어떻게 등에 나 오레스트 오레스트 야야야 아! 아 이거 뭐지? 아 맞아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크리스마스 기념 비를 받았습니다. 멤버도 어땠어요? 좋아요. 맞죠? 저는 아까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약간 실감이 안 났거든요. 제가 보고 하니까 좀 크리스마스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그럼 우리 픽스러분들도 크리스마스 때 안전하게 요즘은 또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안전하게 쉬시는 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정리하세요 네 그게 집에서 편안히 쉬시는 게 네. 최고의 안전하고 건강한 계획이 아닐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집 밖에 나가면은 다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집안이 제일 짱 맞습니다 네 그럼 인사 드려볼까요? 네 둘, 셋! 이넥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